안녕하세요. 상의모입니다. 만능 양념장에 이어서 그 활용법을 간단하게 몇 가지만 보여드릴게요. 두부 한 모와 그리고 그 참치 순살입니다. 참치 데리야끼 만들어 보고요. 멸치 볶음과 샐러드처럼 재래기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. 바로 시작해 볼게요. 김치와 그리고 그냥 물과 돼지고기를 넣고 지금 끓이고 있는 중입니다. 천연 조미료를 한 스푼, 뭐 혹은 양이 많으면 두 스푼, 천연 조미료 한 스푼 넣으시고요. 만능 양념장을요, 조금 부족하면 한 스푼 이렇게 더 넣으시면 돼요. 전 두 스푼 넣을게요. 걸쭉하게 끓여 놓으시면 맛있거든요. 두루치기에도 이 양념으로 그냥 하시면 돼요. 찌개는 괜찮습니다. 대파를 좀 넣어주시면 이렇게 해서요, 바글바글 끓여주시면 김치찌개 됩니다. 참치 순살입니다. 해동시켜서 자르신 다음에요, 감자 전분을 이렇게 넣어줍니다. 자, 감자 전분을 버무려 주겠습니다. 그리고는 요거를 기름에다가요 구워주시면 돼요. 마늘 약간 넣으시고요. 이 생선의 양에 따라서 이 맛간장을 넣으시면 되는데요. 생선이 지금 반말이니까 저는 한 두 스푼 정도 넣을게요. 여기다 물을요 똑같이 한 두 스푼 정도 넣습니다. 이제 불을 끄면 될 것 같아요. 다 됐습니다. 어린이나 매운 거 못 드시는 분들은 여기다 쪽파 조금 다져서 뿌리시면 돼요. 이렇게 다 됐습니다. 이렇게 마지막에 통깨 뿌리시면 끝. 두부 조림을 한번 해볼게요. 두부 한 모, 마트용 300g짜리 한 모입니다. 아래쪽이 노릇하게 익으면 그때 뒤집을게요. 밀어내 주시고요. 근데 여기서요, 불을 끄고 하시는 게 좋아요. 프라이팬이 달아있을 때 양념부터 넣으면 탈 수 있거든요. 이제 불을 꺼주고요. 여기에 물입니다. 물 한 두 스푼만 넣어줄게요. 그리고 만능 양념을요, 두부의 양에 따라서 조절하시면 돼요. 저는 한 하나 반 정도 넣을게요. 그럼 여기다가 맛간장 한 스푼을 이렇게 섞어주겠습니다. 만능 양념은 많이 달지 않기 때문에 맛간장이 좀 달달하거든요. 물을 조금 더 넣어주고요. 간장과 양념을 반반 섞은 다음에 이렇게 두부에다 둘러줍니다. 이렇게 하면 두부 조림 다 됐고요. 이제 불을 끄면 돼요. 참기름 약간 이렇게 둘러주시고요. 자, 그리고 마지막에 통깨. 간단한 두부 조림입니다. 기름을 조금 넉넉하게 둘렀습니다. 한 3스푼 정도 둘렀고요. 멸치를 한 2컵 정도 넣습니다. 볶아주는데요. 멸치를요 맛있게 볶으시려면 기름이 조금 넉넉하게 들어가서 볶아야 돼요. 이렇게 기름이 자글자글 끓죠? 이렇게 자글자글 끓도록 볶아줍니다. 더 볶아줄게요. 멸치에 볶는 냄새가 맛있게 나야 돼요. 지금 처음에는 비릿한 냄새 나다가 나중에는 고소한 냄새 나거든요. 이렇게 좀 많이 볶아주겠습니다. 갈색 될 때까지 볶으시면 그건 타는 거고요. 갈색이 되기 직전까지 볶아주겠습니다. 반 스푼 마늘 좀 크게 다진 거 넣을게요. 지글지글 기름이 끓으면서 이렇게 멸치 이렇게 살살을 다 볶아주는 겁니다. 이렇게 집어 드셔보시면 맛있을 겁니다. 그러면요 이제 불을 끄겠습니다. 불 껐습니다. 양념을 하실 때는 불을 끄고 하시는 게 좋아요. 양념이 탈 수 있거든요. 자, 근데 저는 가이디라는 멸치인데요. 좀 덜 짜더라고요. 자, 맛간장 한 스푼 넣고요. 올리고당이나 물엿 한 스푼 넣으셔야 됩니다. 지금 불 꺼져 있는 상태입니다. 불이 꺼져 있기 때문에 올리고당이나 엿은요 많이 볶지만 않으면 잘 안 들러붙거든요. 그거 많이 볶으면 서로 딱딱해지는 게 있기 때문에 들러붙습니다.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. 다 됐습니다. 여기다가 통깨만 조금 뿌려주시면 끝났습니다. 뭐 다른 거 후추 뿌리고 싶으면 뿌리셔도 되는데요. 아마 이렇게 볶아놓으면 후추든 뭐든 아무것도 넣지 않아도 맛있을 겁니다. 이렇게 마시면 멸치 볶음은 완전 정복됩니다. 예정이 없었는데요. 제가 갑자기 끓였거든요. 김치찌개까지. 이렇게 다 됐습니다. 뭐 재래기 양념 보여드릴게요. 자, 여기 재래기는요, 맛간장으로 만들면 됩니다. 맛간장을
재래기 양에 따라서 이 간장의 양은 조절하시면 되는데요. 맛간장에다가 식초를요, 내 입맛에 맞춰서 좀 섞으시면 돼요. 그러면 이걸 맛을 보시면 되거든요. 마늘을 약간만 넣겠습니다. 대파는요, 이렇게 잘게 자른 거를 넣으시면 돼요. 자, 그리고는 이제 이걸 묻혀주시면 되거든요. 의외로 간장이 많이 짭짤하거든요. 그래서 물을 이렇게 좀 약간 슴슴하게 만들어주시면은 상추 잎은요, 강한 간으로 하면 이게 푹 죽거든요. 이걸 약간 슴슴하게 만들어주시면 얘가 좀 빨리 숨이 안 죽습니다.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묻히시면 돼요. 샐러드처럼 이렇게 뿌려드셔도 되고요. 자, 참기름 이렇게 넣고요. 통깨. 만능 양념으로 만든 반찬이었습니다. 상의무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간장 돼지 불고기 드시다가요, 볶아 드시면 또 맛있거든요. 이렇게 해서 드시면 됩니다.